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링이 직업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라틴 말로는 보카테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름이란 뜻 외에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서양 사람들은 직업을 천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다 생각을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심껏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성실껏 일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름의 첫째가 직업으로의 부름이고 또 하나의 부름은 성직으로의 부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태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직으로의 부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부름을 받는 이런 것들을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근무할 때 신학교 4학년 학생들이 가을이 됐는데 굉장히 초조해해요. 그러며 나에게 와서 기도원에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며칠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인솔 교수로 갔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몇 시에 모여서 밥 먹고 몇 시에 자고 이런 규칙을 해놨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밥 먹으러 오지도 않아요. 산에 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밥 먹으러 오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과정을 공부하고 보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나가 일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함께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그분들이 다 목회 성공을 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부르셨는가, 이것이 바로 성직으로의 부름입니다. 세 번째 부름은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는 주제가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게 고통이요, 사는 게 고통이요, 늙는 게 고통이요, 죽는 게 고통이라고 말한 철학 사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수고와 고통이 물러가고 평안이, 안식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세 가지로 직업으로의 초청, 성직으로의 초청, 그리고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초청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하려고 철길 옆에 집에 벽에 숨어서 이 집이 불이 꺼지고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기차가 샥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뭐가 확 날리는데 딱 얼굴에 무슨 종이가 붙어서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힘써 일하라. 뭐 그런 무슨 저 쪽지가 얼굴에 딱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날라왔는가 그러면 기차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쪽복음을 돌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로 쪽복음을 돌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사람이 받자마자 짝짝 찢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기차 밖으로 확 던졌어요.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날리다가 도둑질 하려고 숨어있던 사람 얼굴에 탁 붙었거든. 그걸 보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날 도둑질을 포기하고 그 다음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어느 책에 있는 거요? 그리고 보여주니까 그 주인이 보더니 아마 예수 믿던 사람인가 보죠. 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책 좀 삽시다. 그 책을 사서 읽으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또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 성경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물건들 또 중요하게 생긴 것들을 다 집어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는 가죽으로 돼 있어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다가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그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의 그 서랍을 보니까 낯익은 책이 있어요. 가죽 성경인데 바로 자기가 옛날에 보던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꺼내보니까 맨 뒤에 시집 오기 전 자기 이름이 뒤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둑질 하던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그걸 훔쳐가지고 가서 보면서 가책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참 훌륭한 신자가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걸 훔쳐왔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져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돼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읽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부름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원수 나라가 바로 북쪽에 있었는데 수리아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되고 그리고 성 주위가 360리나 되는 큰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가는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 니느웨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니느웨야, 너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첫째는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겁이 나서도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니느웨의 반대 방향 스페인의 남쪽 항구를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강제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르면서 누가 이 배에 타서 어떤 죄인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너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배에 타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생긴 줄 압니다. 나를 바다에 넣으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바다 밑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밑에서 산 뿌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하니까 이큰 고기는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뱃속에서 막 바닥을 두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토해냈어요. 토해낸 데가 어딘가 그랬더니 바로 요나가 가야 되는 니느웨 성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원치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밖에 얘기 안 했어요. 40일 후에 이 성망한다. 40일 후에 이성 멸망한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나서는 그성 멸망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니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변화가 있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여자아이는 깨끗해졌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번 주인이 굉장히 손해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 일행을 거짓말로 고소를 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악해져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무고하게 갇혔지만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하나님, 이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그 순간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매었던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 나는 소리에 딱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끌려가서 망신당하고 책임을 지느니 아예 죽는 게 낫겠다.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할때 그걸 멀리서 본 바울 사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문은 열렸는데 수갑은 풀렸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너무 놀라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바울 일행을 향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물었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낮에 때렸던 바울 일행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쳤다라고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공산 세계에 가서, 불교 국가에 가서, 회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라틴 말로 미토라고 하는 말은 샌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미셔너리, 선교사인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증거하리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었으리요?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었으리요? 라고 로마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빛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말씀했어요. 몸으로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보내야 되고 보냈으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선교비도 후원하는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는 신자들, 구원의 빚진 그 빚을 갚는 참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름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 집안이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직장 생활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몰랐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시한부라고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살까요? 하는 시한부 선고를 할 때 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세상에 쾌락을 취하는 일에 정신을 팔이다 보니까 사람답게 못 살았구나. 이러한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과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병상을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땐 몰랐다가 병든 다음 주님을 찾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와요. 이때에 자기가 잘나서 잘 해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헤어날 길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혹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복음을 역경 가운데 듣고 또 생각이 나고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악은 심해지고 갈수록 경기는 나빠지는 것 같고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의 초청을 듣고 구원의 길에 오기만 하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이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모세율법에는 그런 여자는 돌로 죽이라고 했거든요.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여지껏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용서를 교훈하셨는데 역시 말뿐이었구나 라고 예수님을 아마 그 비난할 거예요. 만일 용서하라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돌로 쳤을 거예요. 참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글을 쓰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치라고는 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부끄러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나갔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같이 몰려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입니다. 일대일입니다. 자기를 빚 대신 주님 앞에 비춰볼 때 부끄러워. 돈 놓고 가요. 나중에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참 쑥을 잇던 그 여자가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없나이다 대답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몇 번째 나쁜 짓 했어? 그럼 되겠어? 남편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신문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할 죄를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다. 복음은 듣지만 믿지 않아요. 성경에 왕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살찐 소를 잡고 크게 잔치를 벌인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보러 가야 되겠어요. 내가 못 가는 걸 양해하시오. 그러면서 하나같이 사양을 해요. 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청하러 온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고 박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왕의 잔치, 천국 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게 요즘 어둠에 섞여 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먼저 믿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셔서 함께 생명의 길 가시는 성도들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 이 초청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